방수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바로 2번 선수 스타플레이어 TV가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 압도적이죠? 이 그렇습니다. 무대를 뭐 다 그렇죠. 휘저어놓으셨다. 이게 지금 보면은 세계 중에서 스쿼드도 사실 유일하게 80점이 넘는 모델이기도 하고 사운드와 디자인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 네. 저희가 뭐 듀젠버거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런 모델입니다. 월간 탑기어였고요. 사운드도 뭐 30점대 초중반 31, 33, 34 이렇게 나오고 디자인 18, 18, 20 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네. 뭐 아주 그때 당시에 등장했을 때도 엄청나게 되게 선풍적인 반응을 맞습니다.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런 기타죠. 이번 시간에 TV 포닉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네, 디럭스 아틀란틱 바로 먼저 들어보고 녹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같은 연주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런치한 아르페지오를 레프트한 30 정도 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게 코드인데 코드는 라이트로 살짝 보내놓습니다. 네. 코드 크런치. 그 다음에 완전 디스트 백킹을 LR로 벌려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트에서 조금 먼 쪽에다가 이 옥타브 라인을 하나 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솔로를 꽂아넣는 그런 방식이고요. 은총 씨가 연주하시기 전에 픽업 셀렉터는 단수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처음 아르페지오고요. 네. 3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듀젠버그는 특이하게 4단이죠. 네. 그래서 3단 클린 아르페지오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크런치 아르페지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단입니다. 네. 바로 2단 코드 크런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이 높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렇군요. 소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두 개의 성향이. 네. 바로 백킹 드라이브 한번. 백킹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드라이브 백킹은 1단입니다. 네.
바로 더블링 가겠습니다. 네. 좋고요. 네, 옥타브 라인 치겠습니다. 옥타브 라인은 4단으로 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기타 솔로 가겠습니다. 기타 솔로는 1단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한번 하면 빨라요, 그죠? 그렇죠. 한번 이미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일부가 제일 길어,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바로, 문제는 내 곡이라는 거야. 내 노래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네, 가볼게요. 예. 듀젠버거는 암이 있기 때문에 요 암질을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듀젠버그를 실제로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장르에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냥 알아서 그 EQ대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크런치 이제 아르페지오라든가 크런치 코드로 그냥 빵빵 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는 지금도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페이더만으로도 잘 묶고 지금 맞아요. 그 지금 두 번째 녹음 시간인데 뭐 딱히 이제 이펙터에서 뭐 저희가 기타에 맞게끔 EQG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의 전통성 있는 톤에 기본되는 거를 그냥 다 기준으로 기본으로만 맞춰놓고 이펙팅도 외부 아날로그 이펙터를 쓰더라도 개인 양만 조절할 뿐 EQ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건드렸다 하면 똑같은 세팅으로 그래서 그렇죠. 진행을 하는데 아 듀젠버그는 제가 예전에 녹음 때도 진짜 많이 썼고 뭐 공연 때도 잘 썼지만 이게 참 좋은 기타임은 확실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기타를 들고 공연을 딱 하는데 기타가 사람보다 좀 앞에 있다. 아, 이 기타가 너무 무대에서 빛나요. 이게 사람을 이 연주하는 사람을 좀 잡아먹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더라고요. 아우라가 확실히. 좀 예. 세죠. 웬만큼 화려하게 기타에 맞게끔 컨셉으로 무대 의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기타에 파묻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타 운반인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뭐 약간
고양이 기르는 집사분들 농담으로 캔따개라고 하는 것처럼 기타 들개 정도라고 하시죠. 기타 들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히 같은 볼륨량으로 맞춰놨을 뿐인데 그 트랙별로 분리도가 상당히 더 좋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단순히 그냥 밑단이 덜 뭉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픽업별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 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 톤 간의 밸런스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편곡적인 용이성이 조금 더 한수 위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또 좋은 말 나왔죠. 편곡적인 용이성. 네. 예. 좀 뛰어났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곡의 컨셉을 가지고 작곡 이후에 이제 편곡이 진행될 때 어떤 악기를 쓸지를 고르는 게 사실 곡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방향성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피아노 띵띵 뭐 해서 노래 불렀다. 뭐 통기타 랄랄랄라 이렇게 가지고 해서 작곡을 하는 시대가 이제 물론 그런 곡이면은 피아노가 메인이고 이거나 그렇죠. 그게 마지막 편곡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상관없지만 이제는 악기 소스에 싸우면서도 굉장히 큰 음악적인 역할이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곡적인 거에 유용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장르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운드 구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중에 가장 비싼 악기 네. 3번 출전 선수 펭귄입니다. 펭귄 빅스비가 과연 어떠한 연주를 또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네. 3부에서 마저 이 예쁜 기타 CCM 시리즈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